김하연 기자, 2019년 열릴 행보 중인 박병훈이 색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특유의 건실함으로 작품마다 디테일한 캐릭터 분석을 하기로 유명한 배우 박병훈. 내일 20일 개봉하는 영화 악질경찰에서 박병훈, 은 반전을 품은 남성식 검사 역으로 돌아온다. 박병은 위너브라더스 코리아 영화 악질경찰은 아저씨, 2010 우는 남자, 2014 이정범 감독의 신작으로 뒷돈은 챙기고 비리는 눈 감고 범죄는 사주하는 악질경찰 조피로 이선균 역과 위문의 폭발사고로 유일한 용의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범죄 액션 영화, 액션, 스릴러, 코미디 장르가 잘 어우러져 러닝타임 127분 내내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평이다. 영화 악질경찰에서 박병훈은 그간 쌓아온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하듯 관객과 스크린을 단숨에 압도하는 밀도 있는 연기를 펼친다. 극에서 박병훈은 거대 기업의 불법 비자금을 추적하는 남성식 검사 역을 맡아 비자금 사건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치밀하게 추적한다. 관객이 숨을 돌릴 때쯤 허를 찌르는 반전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찰나의 서늘한 눈빛으로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다는 평이다. 박병은 위너브라더스 코리아 촬영 중 실감나는 캐릭터 구현을 위해 옷매, 무쇠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겼다는 박병은 허투루 찍은 신이 없다.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다.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고 전했다. 박병훈은 지난해 누적 관객 수 544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안시성에서 날렵하고 재빠른 환도 수장풍 역을 맡아 극의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장르 불문 다양한 캐릭터를 본인만의 결로 살려내며 꾸준히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배우 박병훈. 박병은 위너브라더스 코리아 2019년 계속해 열릴 행보를 이어나가는 박병훈은 스크린에 이어 브라운관에서도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올레한 국 최초의 고대 인류사를 판타지물로 해석한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연출 김원석, 극본 김영현, 박상열을 통해 안반극장으로 돌아온다. 가상의 땅 아스에서 펼쳐지는 이상적 국가의 탄생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과 화합, 사랑에 대한 신화적 영웅담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는 20일 영화 악질경찰 위 개봉을 앞둔 배우 박병훈은 현재 넷플릭스 위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연출 김성훈, 박인재, 극본 김은희 시즌2 촬영에 한창이다. 추천기사 박선영의 시네타운 이성균, 영화 악질경찰 멤버들과 한컷, 훈훈한 분위기, 악질경찰,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한 총경 같은 형사가 나오려나. 종합 접속 무비월드 영화 공작소, 극한직업 vs 21점프 스트리트, 돈 미성년 더 리벤지 덤보 어스 악질경찰 고양이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인터뷰 악질경찰 이성균, 탐욕스러운 어른의 눈. 낙 보여준 조피로, 종합 현장 악질경찰 이정범 감독, 투자와 캐스팅 어려움 겪어 세월호 다뤘기에 현장 악질경찰 이성균, 그 어떤 영화보다 치열하게 진심을 다해 촬영했다. 롯데시네마 영화 악질경찰의 1일 이벤트 진행 중 상세 내용은 무비포커스 3월 개봉 예정작